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빌드업부터 사기적인 카르마 밸류 덱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지팡이가 떠주네요. 자, 여기서 초반엔 그래도 빌드업이 중요해서 일단 페어인 블라디를 사준 상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대검. 자, 그리고 여기서는 리신? 어둠의 인도자죠. 가져갈만 하죠. 이건 우디를 팔고 칼리를 사봅시다. 자, 근데 요렇게 떠줍니다. 그라가스 3마리에 아트록스 뭐 요런게 떠줬는데 다 사주고 싶죠? 근데 저는 지금 템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이 떠서 그걸로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돈이 뜨는데 바로 리븐이 떠주네요. 근데 지금 그라가스 2성이 되는 상태라 리븐을 버릴 수는 없어서 리신 버리고 나머지를 사줬습니다. 자, 지금은 블라디도 2성이 붙었는데 일단은 딜러를 리븐으로 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요런거 일단 팔아보고 레벨업하고 요것도 그냥 팔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세지게 할 수 있는 블라디 2성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븐 빌드업에 뭐 지금 템 줄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템은 아껴볼게요. 자, 일단 잘 이겼죠. 자, 일단 무기고에서 곡궁이랑 지팡이가 떠줬는데 지팡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가져오는 건 싫었고 그냥 곡궁 생각해서 곡궁을 가져와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건 무난하게 그냥 기사 쪽 두 마리 사보고 지금 1연승 했죠. 1연승 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이렇게 이겨주면 지금 2성작도 잘 됐겠다 연승을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연승을 하려면 템을 잘 줘야 돼.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조합템으로 괜찮은 쇼진 구인수를 줬습니다. 두 개의 그 시너지가 괜찮죠. 지금은 일단 2성인 블라디한테 줬는데 만약에 칼리스타가 2성이면 칼리스타 주고 싶은 생각이 더 큽니다. 일단 잘 이겼죠. 자, 여기서는 뭐 카직스가 빛의 인도자라 일단 사줬고요. 지금 5렙을 당장 찍어주고 3연승을 달리고 싶어서 지금 한 마리를 팔면 레벨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쓰레쉬를 이거 팔아버리고 레벨업하고 카직스를 그냥 넣어줄게요. 만약에 재생술사 있었으면 재생술사 넣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블라디한테 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나 또 잘 이겨줬죠. 요런 식으로 2성작 잘 됐을 때는 템을 주면서 연승을 하기 쉬워지게 만들어주면 돈이 잘 쌓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재생술사 이거 먹으면 되겠는데요 그냥. 그리고 벨트라서 만약에 뒤집기가 뜬다면 빛의 인도자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칼리스타 2성이 붙어요. 그래서 일단 카직스랑 같이 사줬고 지금은 빛의 인도자가 많아서 사빗을 어떻게 섞어볼까 고민 중인데 그냥 이거 블라디를 내리죠. 왜냐면 저 템은 솔직히 지금 당장 피관리 더 잘 되려면 칼리스타 주는 게 진짜 효율이 좋습니다. 자, 싸움 구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쇼진 구인수 칼리스타가 초중반에 좋은지. 자, 날려주고 한 마리 죽이고 쇼진이라 그리고 구인수라 마나 금방 채우죠. 또 한 명 죽이고 이래서 쇼진 뭐 초반에 빨리 나왔을 때 칼리스타 2성 빨리 나왔을 때 주시면 피관리 잘 됩니다. 자, 그라가스 잘 뜨고 있는데 2성 찍고 뭐 3성 찍을 이유 딱히 없죠. 여기선 그냥 이긴 다음에 블라디 팔고 잡으면 깔끔합니다. 자, 이번 상대 악동인데 역시나 잘 이겨줍니다. 요런 식으로 초반에 2성작 잘 되면 잘 이겨주는 게 맞아요. 자, 카직스 2성도 붙여주시고 지금 2성작이 나름 잘 되죠. 자, 굴렘 첫 번째 템은 지팡이. 일단 모렐로? 모렐로도 괜찮긴 한데 좀 더 볼게요. 요거 나머지 다 팔고 이자 봐주죠. 자, 여기서도 지금 당장 사줄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5연승을 유지시키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레벨업을 해주고 그나마 시너지가 섞이는 싸움꾼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모렐로 지금 넣어줘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빛의 인도자 뒤집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만 참아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안 넣어도 되게 세기 때문에 이건 굳이 지금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기려면 넣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뭐 사줄 건 없고 지금 신드라를 아까 사놓고 간 거는 기원자 쪽 나중에 뭐 카르마 쓸 때 기원자 쪽 살짝 섞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사놓은 건데 나중에 웬만하면 아이번으로 쓰긴 합니다. 자, 근데 쇼진 구인수 칼리빌도 되게 좋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딩거 쪽으로 틀어도 되는 거예요. 딩거 템이 괜찮죠. 자, 여기서도 뭐 지금 빛의 인도자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물들만 사주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딱히 살 건 없습니다. 자, 이번 상대 야소 2성 쇼진 대천사. 저분도 나중에 딩거 할 것 같죠? 초반에 저렇게 니코 있을 때 뭐 8렙 리롤에서 딩거 두 마리 운 좋게 뽑으면 1등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선 뒤집개가 먹혔고 그냥 벨트를 먹고 모렐로 하나 만들고 벨트 빛의 인도자 각을 노려줄라 했는데 뺏겨버려서 요건 그냥 연운 쪽을 하나 먹어주죠. 자, 여기선 드레이브는 일단 팔아주시고요. 지금 세트 사고 레벨업 빨리 해줄 거예요. 어차피 피가 100이라 지금 리롤해서 6빛을 맞춰주면 훨씬 세진다 라는 생각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4코짜리 7레벨에 한 마리 정도는 잘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준 거예요. 자, 빛의 인도자 지금 니달리가 떠야 되거든요. 니달리? 니달리만 노려주고 돌리고 있는데 신드라도 안 살 거예요. 니달리 절대 안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팔고 이자 보죠. 그리고 세트 팔아준 것도 어차피 6빛 나오면은 안 쓸 기물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볼베 나올 때나 그 싸움꾼 쓰겠죠. 요것도 다 팔아버려 그냥. 자, 일단 7렙 찍어준 것도 있고 잘 이겨줬죠. 여기서 졌으면 신드라 팔고 이자 받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뭐 복원 같은 뭐 라바돈 같은 지팡이템을 원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침장. 그리고 지금은 니달리만 뽑으면 6빛 되죠.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7레벨 때 니달리 안 뜨는 거 진짜 버그급이에요. 그래서 믿고 돌려준 거고요. 지금 그리고 칼리스타를 빼긴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안 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덱파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팔아주면서 또 이자 보면 되겠죠. 팔아주시고 그리고 침장도 좋은 게 지금 스타가 아직 점프도 못했죠. 지금에서야 했습니다. 침장도 좋아요. 어때요? 괜찮죠? 어? 창을 피해? 자, 이것도 잡아주면 끝. 어? 또 나오네? 잡아주면 끝. 자, 리븐 이상 좋고요. 이제 크림 라운드니까 이제 조합 조금 바꿔봅시다. 자, 여기서 녹턴 니코 좋습니다. 자, 이거 일단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없고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냥 팔렘 리롤 해주는 게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고코스트 노리려면. 그리고 구인수는 빛의 인도자에서는 뭐 니달리 정도 주면 되고 쇼지는 그냥 카르마 주죠. 자, 또 이겨줍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벨트를 먹어주고 그냥 모렐로, 아까 말한 대로 모렐로 만들고 벨트 하나는 빛의 인도자 노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벨트 먹어주시고, 그리고 모렐로는 그냥 지금 당장 소라카 주시고 이거 팔렙 그냥 빨리 찍어버리죠. 왜냐면 어차피 11연승이고 이런 거 잘 뜨면 좋잖아요, 그죠? 바로 바꿔주시고, 모렐로는 그래도 가렌이 좀 더 효율이 좋으니까 여기서 더 돌려서 조금 좋은 거 찾아주려고 일단 돌렸는데 티모 그래도 쓸만한 기물 중에 하나죠. 바로 일단 올려줍니다. 3기 혼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침장은 가장 많이 맞출 수 있는 친구 주고요. 가렌 모렐로가 빨리 묻히면서 범위가 넓어서 되게 좋습니다. 레벨업 국룰이네요. 레벨업을 하면 염승이 깨진다. 자, 카르마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렌템을 좀 좋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렌 이성 찍을 때 니코를 써주는 게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카르마는 잘 뜰 거예요. 자, 싸움고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처음에 가렌이 맞으면서 궁을 빨리 씁니다. 그러면은 모렐로 거의 다 묻죠. 이런 상태에서 뒤에서 카르마가 프리딜 넣어주면 끝. 자, 그리고 이번 초밥에서는 지팡이를 먹죠? 요거는 웬만하면 무조건 딩거 쪽을 생각을 해서 이거 대천사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6빛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밸류덱이 진짜 짱이기 때문에 틀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볼베도 사주시고 지금은 딩거가 뜨면 바로 바꿔줄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고 있는데 스모가 뜨네요. 그리고 일단 소라카를 카직스랑 바꿔주시고 리롤 한 번 더? 뭐 뜨진 않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진짜 피관리를 더 잘하고 싶다 그냥 티모한테 니코 쓰시고 쇼진 그리고 뭐 대천사 그리고 구인수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류덱으로 트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피관리가 잘 됐고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일단 니코 좀 아끼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뭐 리롤만 계속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리롤. 자, 럭스 팔고 리롤. 카르마 가렌 둘 다 떴어요. 이러면은 요거 둘 다 사고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요건 신드라까지 팔면서 그냥 둘 다 사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그냥 볼베 한 마리 더 올리죠. 그리고 아직 니코 안 씁니다. 아직 크림 라운드 다음 라운드이기 때문에 크림 라운드 다음 리롤까지만 보고 니코 써줄 거예요.
일단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지금 이성작도 나름 잘된 편이라 잘 이겨줄 거예요. 일단 이겨줬고 다음 턴에 일단 뭐 뜨는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니달리가 떠주면서 일단 지금 이성작이 거의 다 됐어요. 빛의 인도자, 그죠? 그러면 이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가렌의 니코 쓰고 그냥 구랩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선 빛의 인도자 쪽이 이성작이 잘 돼서 빛의 인도자로 그냥 구랩 가는 거고요. 만약에 딩거 쪽, 뭐 요런 쪽, 티모 쪽이 잘 떴으면 그냥 밸류덱, 뭐 망령 밸류덱을 썼겠죠? 일단 여기서 뭐 사줄 필요 없이 니코 쓰고 그냥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템 주는 게 가장 깔끔한 조합일 것 같네요. 일단 가렌이 이성이 찍히고 템이 3개가 있잖아요. 진짜 셉니다. 센데 단단해. 지금 보이시나요? 버티는 거. 그웬? 일단은 상대방들 AP가 많은지 볼까요? 자, 여기 물리 마법 좀 많이 섞여있네요. 자, 일단 잘 이겨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이긴 다음에 그웬 정도 사고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돌베 이성이 그냥 자연빵으로 요렇게 하시면 일단 1등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가끔씩 1등 보시면 진짜 이거 어떻게 뽑았지 하는 상대가 많을 거예요. 요렇게 나온 겁니다. 저도 운이 좋은 거죠. 자, 이번 상대 악공 가렌이 궁 뻥 찍고 카르마가 뻥 그냥 살살 녹죠. 자, 가렌 진짜 잘 버팁니다. 스파 상대로 저 니달리도 괜찮죠? 회피를 해주니까. 자, 니달리 또 날라가서 때려주면 끝. 니달리도 세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정손을 가져와서 일단 카르마 줄 건데 요거는 가렌을 줘도 되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카르마 줬어요. 자, 이번 상대도 완전 밸류덱이죠. 지금 피드리성 그리고 뭐 티모이성 딩거이성 앞라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뒷라인 이성작이 잘 됐고 저는 약간 밸런스가 잘 잡히게 이성작이 잘 된 상태죠. 근데 제가 졌네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래가지고 그웬 쪽을 사줘서 나중에 신비 쪽을 섞어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라리 바꾸죠. 좀 밸류 낮은 빛의 인도자 쪽 내려주면서 요거 그냥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라카는 나중에 아이번 나오면 재생술사 섞으면서 할 거라서 일단 아직은 소라카 가져가 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저 친구 누구야? 아크샨 이성 거의 풀템이죠. 특검, 척구병. 와, 여기 진짜 세요. 근데 여기 조합 뭔지 아세요? 구척구병이에요. 구척구병 뗄 수밖에 없죠. 자, 루난이 떠줬는데 솔직히 루난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티모 정도 주겠죠. 공속템이라 생각하고. 자, 일단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돈 많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자, 일단 상대방들 다시 볼까요? 그래도 여기가 가장 오래 살아남겠죠? 딩거덱? 그래가지고 신비 쪽도 다시 또 더 모아보고 만약에 딩거덱이 죽는다면 신비 쪽 저 룰루랑 럭스 정도는 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물리딜이죠? 지금 물리딜 둘에 아까 보신 딩거덱 한 분인데 일단 여길 제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잘 싸우죠? 자, 여기도 잡아주면 지금 보내면 좋겠는데요. 뭐야? 잠깐만요, 설마? 에이, 설마? 어? 졌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그래도 저는 또 딩거덱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발을 먹어줄 거예요. 딩거덱 불타고 있죠, 지금? 지금 저는 1등을 하기 위해서 1등 할 것 같은 상대에 카운터를 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상대 딩거덱. 여긴 구척구병이죠. 자, 딩거덱 싸움 한번 볼게요. 일단 볼베의 위치 좋고요. 자, 볼베 진짜 잘 띄웠죠? 요런 거 침장 같은 것도 볼베 위치 생각해서 잘 띄워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또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잠깐만요, 설마 이기나? 솔로. 그렇지. 자, 여기서 살 거 없고요. 레벨업만. 일단 여기서 레벨업 하지 말죠? 다음 턴에 완벽하게 찾읍시다. 자, 이번 상대 아펠, 어둠의 인도자 아펠 덱이죠. 일단 침장도 잘 맞췄고 볼베 위치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가렌 궁이 아펠리오스가 안 맞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지면 아펠리우스한테 가렌 모렐로가 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졌죠. 그런데 지금 아펠덱이 남았더라고요. 이거 딩거덱이 남을 줄 알았는데 아펠덱이 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티모이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펠덱 물리딜한테는 티모가 진짜 좋습니다. 자, 일단 재난재원금 먹어주시고 사기주 사이네요. 이러면은 카르마 삼성을 봐도 좋겠죠? 자, 리롤 해주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만약에 딩거가 이성이 붙는다면 딩거 쓸 생각도 할 건데 딩거가 한 마리도 안 떠주고 뭐 아이번 같은 것도 안 떠주네요. 그죠? 9렙 상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가 않는 그런 상점. 일단 너무 리롤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치를 못 봤는데 배치 조금 많이 안 좋죠 지금? 배치 안 좋습니다. 일단 볼베 점프랑 가렌 궁위치가 별로예요. 심장 위치도 별로. 자, 그래도 티모 이성이라 아까랑은 조금 더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도 리롤 해보면서 카르마 이러면 삼성 한번 노리죠? 한 마리? 일단 더 돌려보고 아이번도 지금 떠줬으니까 이거 올릴 생각하죠? 이거 렐 빼고 올리죠? 자, 리롤 더 해줬는데 뜬 건 없고요. 이제 배치를 그냥 침장 무난히 가운데에 놔줬고요. 아렌 궁을 아펠이 맞을 수 있게끔 좀 더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자, 버섯, 헛. 일단 요런 식으로 싸우면 잘 이겨주긴 하죠. 자, 딩거가 드디어 떠졌는데 솔직히 지금은 늦은 거예요. 아까 딩거가 떠졌으면 딩거한테 사기주사위 썼을 확률도 있었는데 이미 카르마가 잘 떠서 썼는데 망했죠. 자, 일단 여기서 템 먹어주시고 챔피언 다 팔아주면서 일단 카르마족도 사줘야겠죠? 이거 팔고. 자, 이제 카르마 삼성만 노리면 됩니다. 뜰만해요. 9렙이에요. 피드를 일단 사고 뜰만해요. 안 뜰만해요. 그리고 티모를 살까 고민도 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한 대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봤자 살살 맞을 것 같아서 티모 안 샀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뒤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왼쪽인가 해서 왼쪽에 놀라 했는데 속았어요. 자, 그 결과 침장은 잘 맞추진 못했고 볼펜 궁각도 별로긴 하죠. 그래도 가렌 모렐로는 잘 못 쳐줬고 이제 티모가 저기에 궁만 날려주면 구엔이 잘라주네. 나이스. 일단 그래도 제가 밸류가 높아서 이기는 게 맞긴 하죠. 어떻게 싸워도 일단 잘 싸워줬고 카르마 삼성이 안 붙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피관리 잘 됐을 때는 카르마 밸류덱도 가능하다는 점.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